마라 맞지를 마라 사실 우리 그 골든마이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딱 내 노래한 그런 현역 가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약 한 7천명이 넘게 만명 가까이 우리 예심을 시작해가지고 최종 라운드에서 진짜 우리 그 기장 부산 기장 우리 체육관에서 약 한 2천명 정도 군집한 그런 관중들 해서 2등을 당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성민 군은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진짜 우리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여기 계신 분이 어머님이 우리 매니저로 따라오신 분인데 아버님도 같이 아버님은 운전하시고 어머님 매니저 하시고 고생 진짜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의 그런 뒷바라지 없으면 지금 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여러분의 뒷바라지 있기 때문에 자녀분이 그만 훌륭하게 컸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훈련 큰 의미는 어떻게 누구 덕분이에요? 부모님 덕분이죠. 그죠? 부모님 덕분이고 우리 서북 초등학교 덕분이고 맞죠? 네, 자 우리 남승민군 진짜 오랜만에 야 진짜 어디 보면 반갑습니다. 저도 자랑스러운 게 승민이를 사실은 내가 저도 어찌 보면 이렇게 이만큼 반석에 올려놓는데 저도 한 1% 정도는 내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1%만 했지. 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놀이교실에 제가 부산 삼방시장 놀이교실 하고 그리고 마산 혹시 마산 쪽에 계신 분 계셔요? 마산 신세계 백화점 제가 놀이교실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삼방시장 하고 울산의 우리 롯데 백화점 쪽에 제가 하고 있는데 혹시 계시면 오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드리겠습니다.